안녕하세요. 정직한 땅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아세아텍입니다. 자, 여기까지 관리기의 부품의 각 명칭과 기능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운전과 작업을 하기 위해 조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동입니다. 시동을 거는 방법은 수동 방식과 전기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수동으로 거는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레버 위치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주클러치 레버가 끊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로터리 위치도 클러치도 끊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변속 레버도 중립으로 갖다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연료 코크를 세로로 하셔서 열린 방향으로 해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조속 레버를 중간 위치로 두시면 됩니다. 네 번째, 기어기의 초크 레버를 당기십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체크하셨다면 이제 전환 스위치를 운전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제 시동을 걸어볼까요? 리코일 스타트 로프를 잡고 압축이 느껴질 때까지 가볍게 당긴 후 로프를 한번 당기시면 됩니다. 3회 이상 리코일 스타트를 당겨서 시동이 걸리지 않으시면 초크 레버를 열린 방향으로 안으로 넣으신 다음에 다시 리코일 스타트를 당기시면 됩니다. 이번엔 전기로 시동 거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환 스위치를 전기 시동으로 옮깁니다. 두 번째, 조속 레버를 중속 위치로 놓습니다. 다음, 초크 레버를 닫힘 위치로 놓습니다. 그 다음, 키 스위치를 ON에 놓으시고 잠시 멈췄다가 스타트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동 시간은 5초 내로 하기, 시동이 되지 않을 경우 5초 후에 다시 시동해 주세요. 이때 주클러치 레버가 연결해 있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좀 전 살펴본 것처럼 레버의 안전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동이 걸리고 나면 초크 레버를 꼭 열린 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시동 거는 법 완벽히 숙지하셨나요? 이번엔 엔진을 정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리는지 테스트할 땐 상관이 없지만 작업을 하시다가 엔진을 정지할 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주클러치 레버가 끊겼는지, 로터리 클러치가 끊겼는지, 조속 레버가 저속에 와 있는지, 주행 변속 레버가 중립에 와 있는지, 가리 변속 레버가 중립에 와 있는지. 수동 시동인 경우에는 정지 스위치가 정지에 와 있어야 되고 전기 시동인 경우에는 키 오프로 시동을 정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